일명 스몬비 문제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지요. 스마트폰과 관련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아직 스몬비 관련 규제는 없는데 대책과 함께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주위 한번 둘러보지 않은 채 스마트폰에만 집중합니다. 승합차가 뒤에서 다가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트럭이 경적을 울려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차량이 오는 걸 모르고 신호 바뀐 것도 모르고 걷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보다 이제 좀 위험했던 경우가.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람과 차량이 부딪힌 교통사고를 집계해보니 2011년 87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엔 162건까지 급증했습니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면 시야가 매우 좁아집니다. 사람이 앞을 보며 걸을 땐 시야는 120도에서 150도 정도지만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10도에서 20도에 불과합니다. 스몬비 관련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법제화를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보행자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할 거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일부 국회의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문자를 주고받거나 동영상 시청 등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